소파 자리에서부터 아트홀 자리까지의 길을 한번 재볼게요. 4m 30이 나와요. 경치도 괜찮은데요? 그쵸. 조망이 막히는 거 없이 뻥뻥 뚫려 있어서 자,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만 20평이 넘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집이고요.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하마 TV. 안녕하십니까, 유재석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엄청나게 큰 사이즈 집이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다고 해서 찾아온 현장이고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분양 평수가 30평이나 되는데 분양 가격은 진짜 착해요. 자, 주변 시세를 보시면은 방 3개 화장실 2개 같은 경우 4억 중반에서 후반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6억대 7억대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은평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분양 평수 30평형이 4억 중반이면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핫한 매물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는 거예요.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일렬 자주식으로 해서 지상 주차장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100% 주차를 할 수 있는 서울의 유일한 집이에요. 지금부터 들어가셔서 내부 모습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5층에 있는 오늘의 가장 큰 집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 층에 딱 두 세대만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 바로 여기에요. 쭉 들어오실게요. 딱 전실을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여유있게 전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일괄소등 버튼까지도 다 알차게 집어넣어놨고, 이쪽으로는 신발장도 두 칸으로 큼지막한 걸로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곳과 위에를 좀 단차를 뒀기 때문에 뭐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고도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고요. 여기는 중문 같은 경우도 삼연동 중문으로 해서 큼지막하게 만들어놨으니까 큰 짐들도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는 주방하고 거실이 상당히 뻥 뚫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실 먼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좋다. 거실. 자, 거실이 상당히 널찍한 구조로 나와 있는데 소파 자리에서부터 아트홀 자리까지의 길을 한번 재볼게요. 4m 30이 나와요. 4m가 넘어요. 4m가 넘어요. 와, 4m가 넘는 소파 자리부터 아트홀 자리까지 나오는 데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진짜 넓기 때문에 TV 진짜 큰 거를 이쪽에다 갖다 놓고 시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전혀 작지 않은 그런 사이즈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천장에는 LG위센 정품 에어컨까지도 다 시공을 해놨고 이렇게 공기순환기 및 스프링쿨러까지도 다 알찬 구성으로 집어넣어놨어요. 층고를 좀 더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접조명들 우물형으로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놓은 거고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앞에 막힘도 전혀 없기 때문에 내 시야가 막히는 것 없이 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요런 샤시 허접한 거 안 썼고요. LG아웃시스트 정품으로 해서 이중 샤시로 다 시공을 해놨으니까요. 뭐 환기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이걸 열어서 환기를 하시면은 와, 진짜 오늘처럼 덥고 한 날에도 엄청 시원한 공기가 지금 집 안으로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지금 시야도 너무 시원하고요. 그쵸? 딱 빛이 핑. 쫙 들어오는 게 카메라에도 보여요. 그쵸? 네. 오늘이 지금 맑은 날이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비가 엄청 쏟아졌던 날인데도 이렇게 환한 집이라는 거는 햇빛이 비쳤을 때는 더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만 닫아놓기만 해도 지금도 별소리 안 들리죠? 네. 여기가 도로가를 끼고 있는 그런 번잡한 지역이 아니라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곳이고 그리고 조용하다 보니까는 외부 소음이 전혀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요 샤시를 딱 닫아놓으면 소음이라든지 단열 완벽하게 차단해 주니까요 더 조용한 우리 집 누리실 수가 있어요. 와,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넓어. 그쵸? 네, 요 앞에 홈트도 가능. 어? 요 앞에서 홈트도 가능. 요 앞에서 홈트가 뭐야? 홈트 몰라요? 어머, 어떡해. 홈 트레이닝? 어떡해. 아, 나도 알아. 우리 집 안방은 바로 이쪽에 있어요. 안방 들어가서 보실게요. 짠, 들어오세요. 내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어디까지 가야 돼? 드넓어. 드넓죠? 네. 와, 이렇게 넓은 집. 진짜 서울에서 찾기 힘든 집이에요, 진짜로. 진짜 오랜만에 만났네요. 그쵸? 네. 여기 한번 재보면은 여기 한 11자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이쪽 편 길이가, 와, 12자. 3m 60. 진짜 크다. 와, 그리고 이쪽 벽면 길이를 재보면은 여기가 여기도 3m 60. 진짜 이거 뭐예요? 완전 크게 나왔는데. 12자. 대박. 진짜 크다. 자, 이렇게 넓은 안방. 와, 안방기장 12자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내 안방이 남는 거예요. 여기 패밀리 침대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충분해요. 네.
붙박이장 해놓고요, 이쪽으로 길게 논다고 해도 진짜 큰 거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기다 패밀리 침대 쫙 깔아놓으시고 안방만 생활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이렇게 LG 휘센 벽걸이로 에어컨까지도 다 시공을 해놨으니까요, 요걸로 우리 집, 우리 안방 더 시원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안방에도 공기순환 시스템이라든지 스프링쿨러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안방에는 이렇게 안방 화장실까지도 있는데 화장실 사이즈도 좋아요. 안방 화장실. 오, 그냥 메인 욕실 사이즈인데요? 그쵸. 네. 일반 3룸에 있는 메인 욕실 사이즈가 여기는 안방 화장실. 네. 좋다. 여기 보시면은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기, 그리고 이런 선반에 코너 선반, 세면대하고 변기, 그리고 이렇게 길다란 선반에 거울 수납장까지 다 알찬 구성으로 집어넣어놨고요. 와, 이런 게 안방 화장실이면 진짜 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메인 욕실, 안방 화장실이 이 정도 되면 메인 욕실을 사용을 잘 안 하세요. 자, 안방까지 다 보셨고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방을 보러 가실 건데요. 한참을 가야 돼요. 여기가 우리 집의 두 번째 방입니다. 들어오세요. 자, 여기가 우리 집의 이제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도 괜찮죠? 이 방도 크네요. 크죠? 네. 자, 여기 먼저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이쪽 벽면 길이를 재보면은 여기가 2m 45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쪽 샤시가 있는 창쪽 휴역 길이를 재보면은 여기는 3m 20 사이즈가 나와요. 널찍한 구조의 2번 방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중 샤시가, 큰 이중 샤시가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여기도 LG 하우시스 정품으로 다 시공을 해놨는데 외부에 테라스 공간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으니까. 아니, 여기 창이 크니까 방 자체가 굉장히 환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창을 여니까는 여기 필름 처리되어 있는 유리다 보니까 앞세대에서 우리 집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걸로 다 시공을 해놨고요. 딱 열면 이렇게 더 밝은 구조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 테라스가 또 상당히 널찍하고 큼지막하게 해서 쓸만한 구조. 여기 칸막이가 돼 있는 데서부터 쭉 해서 저기까지가 이제 우리 집의 테라스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조그마한 테라스가 3번 방에도 또 딸려 있어요. 아, 여기 경치도 괜찮은데요? 그쵸. 조망이 막히는 거 없이 뻥뻥 뚫려 있어서 앞집과의 거리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우리 집 전혀 간섭받을 일도 없고요. 자, 2번 방에서 나오시면은 바로 옆이 우리 집의 메인 화장실이에요. 화장실도 한번 보러 갈게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의 메인 화장실. 화장실도 잘 나왔네요. 그쵸. 이런 사이즈면은 여유 있게 화장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기, 그리고 선반들, 그리고 세면대하고 변기, 슬라이딩 수납장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시공을 해놨고, 사이즈도 여유 있으니까 샤워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는 그런 메인 화장실 사이즈로 다 만들어놨어요. 자, 메인 화장실에서 나오면요, 바로 옆에 3번 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3번 방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짠, 넓은 사이즈의 3번 방. 여기도 넓어. 그쵸. 여기 방이 다 크구나. 다 커요. 네. 자, 여기도 사이즈를 먼저 한번 재볼게요. 이쪽 벽면 길이를 재보면 여기가 2m 80이 나오고요. 이쪽 창쪽 벽 길이를 재보면 여기가 2m 90이 나와요. 크네요. 넓은 사이즈의 3번 방. 오늘 방들은 다 크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여기도 바로 옆으로는 LG 하우시스 정품으로 해서 이중 샷이 다 시공을 해놨고요. 밖에 테라스는 옆에 테라스보다는 조금 폭은 작지만 여기도 활용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넓은 사이즈의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으면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나갔다 오기만 해도 사실 답답함이 조금 주니까요. 그럼요. 여기도 예쁘네요. 오늘 맑았으면 정말 하늘 너무 예뻤겠다. 자, 3번 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앞쪽이 이제 주방 공간인데 쫙 보시면 주방이 상당히 진짜 넓어요. 엄청 넓죠? 긴고 넓어요. 네, 쭉 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조리 공간도 이쪽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3구 인덕션 다 준비해놨고 위에 후드가 있고요.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상부장과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는 하부장 다 완벽하게 시공을 해놨고, 천장에는 이렇게 레일 등으로 해서 포인트 조명을 다 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방에서 일을 하실 때 내 눈의 피로도 더 낮출 수가 있고요. 싱크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은 걸로 준비를 해놔서 요리 준비하실 때도 전혀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양분형 냉장고 충분히 다 넣을 수 있는 구조고요. 냉장고가 두 개이거나 세 개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메인 냉장고를 이쪽에다 두시고 이쪽 편에다가 냉장고를 하나를 더 두셔도 돼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 공간도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 공간을 이용해서 팬트리라든지 수납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냉장고도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식탁 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딱 두시면 돼요.
이쪽 편으로 해서 식탁을 두시거나. 저는 이쪽 있잖아요, 이쪽. 네. 여기 옆 방문해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으로 두거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게 라운드, 그러니까 카페처럼 라운드 탁자를 식탁으로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아. 그런 건 라운드 탁자는 사실 어디에 놔도 상관없어요. 그쵸? 저 창문 앞에 놓으셔도 되고, 아까 그 서 있는 팀장님 서 있는 그쪽에 놓으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쪽에 이 앞에 놓으셔도 되고요. 어디 놓아도 되게 멋스럽게 어울리겠죠.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이즈가 너무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식탁도 두시고 또 조리 공간 서브적으로 하나 더 만드셔도 될 정도의 사이즈, 넉넉한 사이즈의 오늘의 집이에요. 자, 오늘의 영상 잘 보셨나요? 방 3개, 화장실 2개,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집인데, 아, 뭔가 인테리어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집이 좀 더 좁아 보이는 게 안타까울 정도예요. 자,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만 20평이 넘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집이고요. 서울 시내에 이 정도의 큰 사이즈 집들은 지금 다 6억대, 7억대를 호가하고 있지만 오늘의 집, 이 현장 같은 경우는 4억 중반이면 만날 수 있는 완전 착한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서두르신 분이 임자예요. 딱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집을 내 집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기억하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저희 하마TV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은 저 유재석이 성심성의껏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 유재석 또 다른 꿀매물 찾아서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할게요. 저는 하마TV의 유재석입니다.